여러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체도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올린 김호중과 강영욱에 대한 영상도 그래서 시작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두고 잘못했으니 인정하라고 말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두둔하고 감싸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으니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인가?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김호중과 강영욱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많이 보게 된 댓글이 있다. 또 누구 하나 마녀 사냥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건가? 라는 댓글이다. 내가 처음 이슈에 관한 영상을 올렸던 터라 이런 댓글을 봤을 때 무거운 마음과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영상들, 그리고 그런 댓글들로 인해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억울함과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버티며 이겨낼 힘이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연예인들은 스스로 팬이 있어야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팬이 있으면 얼마든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데 그런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팬들로부터 외면받게 되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게 된다. 그때 남아있던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럼 연예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고 외면받지 않도록 처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팬의 입장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며 새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끝까지 팬들은 연예인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연예인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감추고 인멸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연예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연예인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면 팬으로서 더 이상 감싸주는 일부터 없어야 한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팬, 잘못을 했다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팬. 그게 진정한 팬심이다. 그래야 연예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진실을 팬들에게만큼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호중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순간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 김호중을 보호한답시고 잘못을 감싸주는 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진짜 지금의 팬심이 김호중을 위하는 것인지, 김호중이 잘못을 했어도 지지해주는 팬이 아닌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도 지지해줄 수 있는 팬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김호중도 잘못을 뉘우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며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이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은 방관자일 뿐이다. 김호중이 지금처럼 잘못을 했음에도 거짓말을 반복하며 죄가 축소되길 바라는 것과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세상에 나와 노래를 하는 것 중에서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일지 진정한 팬심으로 생각해보기 바란다.